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 샵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천천히 그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카카오 프렌즈 입구 장면을 같이 그려보시죠. 여기에서 보면 1.2시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어 보면 거의 이 지점에서 딱 1.2시의 점들이 모여지거든요.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라이언을 보면 1대 한0.75 정도의 기준으로 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그리려고 하는 적정한 크기를 잡아볼 건데요. 여기 이 정도 크기로 그려볼 거고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실은 라이언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라이언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는 걸 해볼게요. 이 카카오 프렌즈는 정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크기가 크거든요. 한옥마을에 들려보시면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라이언의 얼굴은 보니까 약간 옆으로 조금 더 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조금 더 옆으로 퍼진 느낌으로 주시면 라이언의 퍼진 얼굴이 느껴지실 것 같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눈이 위치하고 있는데, 눈이 이것보다 조금 더 위에, 그리고 긴 눈, 여기에 눈썹의 윗부분에 귀, 그다음에 이 삿갓을 쓰고 있는데요. 삿갓이 귀 부분을 가리고 있으니까 원의 형태로 그려주시고 여기에 원기둥이 하나 얹어 있는 걸로. 원기둥. 실제로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라이언이 딱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어요. 삼각형, 약간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느낌으로. 마치 숫자 8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무한대? 입이 보이진 않고, 이제 여기에서 몸을 그려줄 건데, 이 아래는 삼각형? 약간 반원 같은 느낌? 반원 그려주시고, 여기에 알파벳 C. 여기는 약간 원기둥. 원기둥의 형태의 손. 그래서 여기 춘식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춘식이가 있는 위치가 거의 바닥하고 닿아 있긴 한데, 완전 바닥하고 닿으면 안 돼서, 춘식이 얼굴 위치 한번 잡아주시고, 춘식이가 아니라 라이언이네요, 라이언. 라이언 얼굴 잡아주시고, 귀. 라이언이 라이언을 들고 있어요, 등을. 여긴 조금 작아서 그냥 위치만 살짝 잡고, 이따 펜으로 할때 조금 더 묘사하는 걸로. 그리는 방법은 여기 라이언 얼굴하고 똑같죠? 살짝. 반원. 여기도 반원. 이렇게 라이언이 서 있고요. 라이언이 서 있는 여기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문의 위치가 보이는데 이게 화면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이 공간이 더 왜곡이 돼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문의 위치는 여기 정도. 이 정도로만 잡아주고, 반대쪽에서도 1점 투시로 잡은 뒤에 이 정도의 위치. 그리고 이 문을 닫았을 때이 정도의 형태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닫았을 때딱 맞물리는 형태는 잡아주셔야 하니까 그 동그라미로 그려서 먼저 형태를 잡아주신 뒤에 간격을 생각하셔서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 또 위와 아래 해서 여기에 점들이 점처럼 문양이 이렇게 있네요. 총 8개. 8개를 그려주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고, 여기도 반으로 나누고, 그럼 여기가 중심이죠. 아래도 여기가 중심. 중심의 위치를 잡아주고 형태를 잡는 게 좋아요. 라이언 뒤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생략을 한 뒤에, 라이언의 뒷부분만, 이렇게. 바닥하고 다음 면이요. 이렇게. 해주고, 위에도 보니까 여기로 그대로 이어지는 벽면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서 이렇게 경사가 져서 내려오죠. 경사가 져서 내려오는 이벽 부분 옆에 딱 벽이 이 정도로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제 펜으로 한번 라이언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위에부터 천천히 여기는 카카오 프렌즈 샵인 건데요. 이 안에서 좀 독특했던 게 카카오 프렌즈랑 그 PNB 풍년제과랑 콜라보를 해서 이 카카오 프렌즈들이 그려져 있는 초코파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미니어처 만드는 것도 있고, 문구류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나 아니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재밌는 공간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컨셉이 한옥마을이잖아요. 한옥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거 좋아하시면 꼭 한옥마을 들리셨을 때 구경해 보시길 추천해요. 여기에 춘식이로 착각했던 라이언. 그다음에 눈, 눈썹. 너무 얇은 부분은 자세히 묘사하기보다는 대략적인 형태만 갖춰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라이언의 매력은 무표정. 이렇게 표정이 없는 라이언. 근데 사랑은 엄청 많이 받는 귀여운 친구죠. 다른 캐릭터들도 많은데 아마도 카카오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라이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리. 펜으로. 이제 내가 펜이 없어도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략하셔서 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게 있어야지 할수 있겠다 싶으시면 스케치를 살짝 하신 뒤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 크기가 거의 사람 키만 해요. 그림으로 그려져서 조금 작아 보일 뿐이지. 여기에 발 받침대에 약간 타원의 형태로 있어서 요 크기 맞춰서 이렇게 약간 그늘이지겠죠? 여기 서 있으니까. 그늘을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 아래에 살살살살 펜을 마치 긁어주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 이게 선이 어긋나도 별로 막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선이 어긋났어요. 해서 아, 실패했어요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그려보시는 걸 언제나 추천합니다. 이문 같은 경우도 실은 약간 앞에서 보면 직육면체, 직사각형, 그리고 옆에서는 기울어진. 그래서 결국에는 직육면체의 형태인 거죠. 여기에서 이 액세서리 형태로 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찾는 방법은 항상 X자를 그리면 중심을 찾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중심을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은 X자를 그리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부분은 옆에서 보면 살짝 이 테두리 부분이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문에서도 입체적으로 만약에 전주에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궁금하신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저는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고즈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특유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만나는 부분이 있다면 얘가 바닷가 만나는 부분도 이렇게 있겠죠. 하고 여기 뒤에 약간 산처럼 형태를 그려줄 건데 이거는 펜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연필로만 이렇게 해주는 게더이 연한 느낌을 갖추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산의 느낌. 약간 이디오너라 이런 느낌이죠. 이 바닥 부분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형태를 따라서 반대편도 같이 하나 표시해 주시고 여기에 얇은 이제 그런 연결된 바닥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연한 선으로만 형태가 있습니다 정도로만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카카오 프렌즈
전주 한옥마을에 카카오 프렌즈가 완성되었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눈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얘가 약간 라이언이 깜짝 놀란 느낌이라서 눈을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고, 나는 색감을 조금 더 주고 싶다 하시면 색을 마카로 칠해주시는 것도 추천이야. 여기 부분이 약간 나무 목재인데 그 느낌이 좀잘안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을 좀 그어줘 볼게요. 여기서도 이렇게요. 자, 우리 라이언의 느낌을 한번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그랬을 때 목재의 느낌은 이 느낌은 이 색깔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알파 브러쉬 마카인데요. 한쪽은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사각잎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칠해버리고 색을 덧대줄게요. 근데 마카를 칠할 때 조심하셔야 할건 얘가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색을 칠해줘야지 안 그럼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색을 여기다 덧입히고 싶다면 얘가 마르기 전에 색을 넣어줘야 더 맞겠죠. 그리고 내가 보는 색깔하고 실제로 칠해지는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래다가 한번 표시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다. 가지고 있는 마카 색깔이 여럿이 있었는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쓰는 것만 거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면을 표현해 주시고, 뒤에는 이 연필로, 이 은은함은 연필로 표시해 줄게요. 진하고, 연하고. 를 섞어서, 연하고, 진하고를 좀 섞어서, 연하고, 진하고. 제가 실제로 그리는 속도로 그냥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살짝 연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연필로 이렇게 남은 부분을 칠해주시는 것도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라이언에 맞는 색깔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주황색은 이 색깔밖에 없어서 라이언을 조금 더 진한 주황색으로 칠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픽 스케치 마카인데요. 얘도 아까 알파 브러쉬 마카처럼 한쪽은 붓이고 한쪽은 사각이에요.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4천 얼마 정도? 그래서 너무 비싸다 하실 수 있는데 또얘 같은 경우는 리필하는 용액을 사면 계속 여기다 충전해서 쓸수 있어요. 거의 무한으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리신다고 하면 좀 말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거다. 근데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구매하진 마시고요. 얘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거를 좀 감안하셔서 한두 개 정도 사용해 보시고, 나랑 잘 맞네? 그러면은 세트가 더 저렴하거든요.
72색 세트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랑 맞다 싶으면 그걸 구매하시고요. 아트엑스에서 나온 72색 그 마카는 이렇게 브러쉬 마카는 아닌데 그건 한 8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나는 꼭 브러쉬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아트엑스 마카도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무늬를 좀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는 것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리면 완성. 우리 라이언 옷이 너무 색깔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서 라이언 옷만 조금 더 색을 넣어줄게요. 그럼 미니 라이언은요? 미니 라이언에 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 라이언도 같이, 여기를 칠하지 말아야 했는데 칠해버렸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주 한옥마을의 카카오 프렌즈를 한번 그려봤고요. 여러분도 함께 그려보시길 추천할게요.